그 1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프로가 되는 경우가 한 확률적으로는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러면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되죠, 사실. 아, 1%도 안 되나요? 네. 만 명 중에 한 명이 0.0 몇 프로? 네. 아, 그 정도예요? 그렇죠. 아, 그럼 거의 하늘의 별 따기?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국가대표가 되는 거죠? 공부해서 하버드 가는 게 더 쉽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해서 하버드 가는 게 더 쉽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자, 오늘 갖고 온 차가 이거 아이4라고 들어봤어요, 호피디님? 저도 근데 아이4를 보긴 했는데 이렇게 멋있는 차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거 그냥 아이4 아니에요. M50. M50이니까 아이4 중에서 최고 괴물차. 만약 공도에서 이 차가 나타나잖아요, 괜히 옆에 와서 까불지 마세요. 이거 제로백이 3초대거든요. 이 아이4를 그냥 갖고 나왔겠습니까? 오늘 또 엄청난 또 차주가 등장을 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까지 거쳐, 뭐야. 반갑습니다. 지금 저보다 그 피지컬 좋은 사람 너무 오랜만 아니에요? 제가 좀 왜소해 보이지 않아요, 오늘? 딱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운동과 관련된 직업입니다. 아, 운동과 관련됐어요? 키가 어떻게 되시죠? 키는 187입니다. 이제. 187? 이게 그냥 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몸 탄탄한 거 봐봐요. 와, 크기랑 막 이런 게 장난 아닌데, 뭐 어떤 일을? 저는 축구선수를 은퇴하고요. 아이들 육성하고 있습니다. 축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정말 막 프로 무대를 뛰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디서 뛰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선승하는 건 아니고, 네. 유럽 무대. 유럽! 네. 남미에서 또 뛰었고. 유럽, 남미? 그쵸, 네. 축구 잘한다는 그 동네요? 흔히 생각하시는 그런 손흥민처럼 이렇게 대단한 팀에서 뛴 건 아니고 네네. 이제 동유럽에 있는 국가 세르비아랑 크로아티아 이쪽 주변에서 뛰었고요. 네. 남미는 우루과이랑 그쪽에서 축구를 네, 하셨고 맞습니다. 근데 요 아이4 차주로 나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요거 요번에 뽑으신 거잖아요. 일주일 된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지금. 뜨겁네. 요 아이4를 그 M50으로 샀잖아요. 네, 예. 요거랑 좀 같이 고민했던 차는 없었어요? 타이칸을 아무래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타이칸이랑 비교를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어가지고. 여러분, 반값이에요, 반값. 타이칸이 옵션 넣고 뭐하면 거의 1억 8천에서 2억이거든요. 맞습니다. 얘는 앞에 1억 빼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기본 모델보단 빠릅니다. 아, 이거 진짜 우리 카퍼분들도 이거 살만하지 않나요? 월에 나가는 할부금 생각하면 충분히 도전할 만합니다. 아, 요 차가 어떤 조건으로 사신 거예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네. 이제 운영 리스로 이제. 처음에 얼마 내고요? 무보증으로. 우리 잠깐만, 축구선수로 나올 게 아니라 최초 축구선수 카포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보증에 월 납입금이 얼마나 돼요?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내고 있습니다. 뒤에 잔존을 좀 많이 남겨놨어요? 네. 얼마나요? 저희는 40% 남겨놨습니다. 오우씨, 조건이 너무 잘 맞는데요? 무보증에다가 60개월에다가 뒤에 뒷방 40%. 이 정도면은 다시 찍을까요? 축구선수 말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29입니다. 보험이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10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다 저렴하다, 생각보다. 우리 많은 카포 여러분들, 요 차입니다. 요거 지금 포스 있죠? 그 다음에 빠르죠? 전기차에다가. 이러다 보니까 모든 지금 조건이 다 맞아요. 아, 그리고 이게 이제 BMW가 원래 여기 세로 그릴 있잖아요, 요거. 요거 나왔을 때 요거 엄청 먹었거든요, 맨 처음에. 다시 나오는 차도 요즘 보면 어때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죠. 뭐 XM 전면이라든지, 또는 새로 나온 5시리즈 본 적 있어요? 예, 그것도 보면 이제 다시 원래 그릴로 막 다 돌아가잖아요. 이런 그릴이 어느샌가 조용하게 사라지고 있어요. 이거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그랬는데 이게 또 보다 보니까 이만의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 이 차만의 또 매력이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게 우리 운 좋게 오늘 또 지하주차장에 찍잖아요. 왜 지하주차장에 찍냐? 우리 오늘 한강에서 멋있게 한번 찍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 하늘이 노했어요. 비가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또 이제 호피디인데 지하로 와가지고 이 야외에서 멋있게 한번 찍었어야 했는데 아쉽죠. 대신 여기 어두우니까 요 라이트는 장난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요 라이트 부분이랑 이런 데가 너무 멋있고요. 그리고 요쪽 있잖아요. 요게 이제 50주년 뭐 그 나타내는 그 로고잖아요. 이 로고 아니면 좀 소소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차량부터는 이게 다 빠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 로고가 이제는 요게 거의 희소성이 있는 거구나. 운동을 했어도 요런 이렇게 M 같은 요런 차 보면 가슴 뛰나요? 그럼 아, 상관없어요? 워낙 좀 달리는 걸 좋아하는 스피드를 즐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M만 이게 블랙으로 들어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40 모델은 실버로 들어갑니다. 실버로 들어가는데 M50 모델만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색깔하고 이거 되게 잘 어울리네. 완전 세단형 느낌도 아니고 완전 쿠페 느낌도 아니고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4시리즈 기반이어가지고 이게 뒷자리가 있어요. 깨끗하다. 일주일 된 거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이야, 심장 볼 때마다 두근거리긴 하겠네요. 와, 저희 항상 이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프레임리프트 도어. 근데 이게 아쉬운 게 그건 아니네. 이중접합이 아니네. 그래서 이게 좀 빨리 달리면 좀 이렇게 좀 많이 들어와요?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는 못 느껴봤어요. 아,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쵸? 아, 저기 되게 멋있지 않아요, 저거? 저 바닥에?
와, 세 줄? 이거 매트가 원래 순정은 아닌 거죠? 아, 네, 순정은 아니고 제가 또 BMW에서 주시는 그 포인트로 발판을 또 구매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이 진짜 그 하나의 명같이 이어진 거 있잖아요. 전 요즘에 이런 게 좀 대세더라고요. 네. 이 필러와 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네. 요즘에 요게 대세여서요. 오히려 필러가 있으면 좀 옛날 차 같아요, 이제는. 요것도 요런 식으로 되게 좀 잘 만들어놨고, 요쪽도 다 크롬이 없다 보니까. 아, 멋지네. 야, 이 차 진짜 괜찮은데? 일단 외관이랑 이런 것도. 아, 또 제가 이제 40을 안 사고, 네. M50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뿔미러거든요. M의 상징입니다. 이게 사이드에 이렇게 딱 들어온. 차 좋아하는 건 그냥 남자네요. 똑같네.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축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차의 신발. 아, 축구. 이게 축구한가요? 아, 이게 저한테는 또 이제 중요한 신발인데, 네. 휠이 40은 너무 못생겨가지고. 아, 50, 이 50은 이제 또 멋있게 나오는 거구나. 네. 근데 그 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하다가, 네. 왜 그만두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제 부상이죠. 아, 부상? 네. 어딜 다쳤어요? 무릎이랑 발목이랑 허리랑 종합병원이어서. 아, 포지션이 뭐였는데요?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봤고요. 중원에서 아무래도 많이 좀 부딪히는 몸싸움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네. 방향 전환도 많고 부딪히는 자리다 보니까 좀, 네. 부상이 많이 잦았어요. 프로 선수 시절 때 연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사실 이거는, 네. 뭐 선수의 능력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네. 저는 사실 고액 연봉까지는 못 올라가 봤고. 네. 어, 괜찮아요. 억소리 나기는 했습니다. 아, 억소리 나게? 아, 억소리, 네. 억소리 나는 연봉은 받았다. 네, 네. 그 정도까지는. 대표님, 저희 인터넷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벌써? 아,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자꾸 돈 나간 얘기만 해? 그게 아니고. 아, 돈 들어올 얘기 없어? 그게 아니고. 아, 쫓아오지 마. 어, 씨, 쫓아오지, 쫓아오지. 대표님, 저희 정수 약정도 끝나서 바꿔야 됩니다. 아이, 물 마시다 또 체하겠네. 아니, 자꾸 돈 나가는 얘기 말고 돈 들어온 얘기 없냐고. 돈 들어온 얘기. 돈 들어온 얘기 하는 겁니다. 지원금 77만원 모르세요? 아니, 인터넷 정수기 교체하는데 웬 지원금? 인터넷 최대 47만원까지 해준다고 하고, 어? 가전제품 렌탈은 최대 30만원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혹시 이 돈 들어온 얘기 아정당? 월 8천명 국내 가입자 수 1위 인터넷 TV 가전제품 렌탈 알뜰폰의 중심 아정당입니다. 알뜰폰도 월 2만원대에 데이터 무제한으로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하고요.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이 가능해 설치도 빠릅니다. 1833-3504 언제든 아정당으로 전화주십시오. 요즘에 그때 우리 늘 칭찬했잖아요. 이거. 요즘에 뒤에가 여기 너무 잘 만든다고. 근데 얘는 입체적으로 튀어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조명이 입체적이지 않아요? 막상 만지면은 이게 평평해요. 원래 요즘에 이제 옷 시리즈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입체적으로 툭툭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그 i5 같은 경우가 되게 좀 기대가 되거든요. 옷 시리즈 기반의 전기차. 저도 지금 i4 다음에는 i5로 넘어갈 예정인데. 아, 그 언제 나오죠, 그 차? 지금 일단은 유럽은 공개를 했는데 저희 한국에는 연말이나 내년 연초쯤 생각하고 있다고 딜러분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이시죠? 요 M50. 캬, 이 차 보면은 공도에서 뭐라고요? 까불지 말아라. 진짜 빠른 차니까. 그리고 어떤 뒷모습은 뭔가 3시리즈를 되게 좀 더 멋있게 해놓은 느낌? 와, 여기 진짜 짧다, 여기 쪽에. 와, 요거 제일, 여태 본 차 중에 제일 짧은 것 같아요. 여기 원래 배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요쪽에 이제 배기구가 없고. 사실 그게 제일 뒷모습에서 아쉬운 부분이더라. 남자들은 이게 배기구 좀 멋있게, 육각, 사각, 이런 거 하나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없는 게 이제 전기차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아, 얘 프렁크는 없죠? 네, 이게 내연기관차 베이스다 보니까 앞이 없고 뒤에만 있습니다. 야, 골프도 좋아하세요? 아, 네, 제가 또 골프를 취미로 하고 있는데, 네. 도전해보고 싶은 새로운 종목이어가지고. 아, 요거 제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트렁크 열림이거든요, 이거. 아가리 이만큼. 네. 아, 이게 좀 다 열려줘야 되거든요. 사실 아까 이게 되게 짧았잖아요. 요게 요만큼까지 열리니까 이 트렁크에 짐 넣고 이런 거는 되게 좋을 것 같고, 차체가 골프백이 안 들어갈 줄 알았어요, 이런 거는. 되게 쉽게 들어가네요? 이 폴딩이 되다 보니까 사실 뒤에 짐 넣는 거 자체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안 볼 수 없지 않을까요? 안 볼 수 없지 않을까요,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트래핑 가볍게. 그러면 여기서 사포 한번 해볼까요? 수비가 있어야 돼. 아, 수비가 있어야 돼? 오케이. 수비.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짐을 넘어가면. 오! 천장 닿을 것 같은데? 재벌, 근데 공 저런 거 뺏는 거 이런 거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제가 뺏어 보는 거? 네. 저 한번 뺏어 볼게요. 오, 대박! 안 밀려, 안 밀려! 아, 진짜로 안 밀려! 오! 우와! 힘이 센 느낌이 아니고요. 나한테 기대 있어, 그냥. 뺏기 진짜 힘들다요. 실내를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날개가 나오네. 사실 포르쉐나 이런 건 이거 다 옵션이거든요. 아세요? 다 돈 줘야지 이렇게 나와요. 얘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 M50 프로에는 이게 다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아, 멋있다. 자, 따단.
이 색깔, 이 색깔도 색깔인데 이 새거 느낌 느끼시나요, 호피디님? 아, 가죽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아, 그리고 이게 버킷 시트네요? 아, 맞습니다. 이게 M50 프로에만 네. M시트가 들어가가지고요. 와, 사실 키가 저보다 더 크시잖아요. 살 좀 타고 내릴 때 불편함 없어요, 살짝? 이전 차량에 저는 E클래스를 탔었는데 아무래도 좀 작은 세단 차량으로 오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은 아직 있습니다. 근데 요 실내는 이제 뭐 여기가 이제 그 우리가 알다시피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로 해가지고 시동 한번 켜볼게요. 방금 소리 들었나요? 이 진모 형님, 네, 헬스장 하신 한서 진모 형님. 아, 요런 데가 이게 하이그로시가 안 들어가고 이게 카본이 다 들어갔어요. 아, 이것까지도 고민을 해서 제가 이제 M50 프로를 선택한 거예요. 아, M50 프로로? 네. 아, 요거 이제 카본이 좀 들어가고 하니까 진짜 좀 고성능 차의 느낌을 내는데 요 기어봉은 또 파란색이다 보니까 아, 이건 전기차구나. 근데 얘는 요 허리 요추 부분이 되게 편안하네요. 이걸로도 다 조절할 수가 있어가지고 양쪽 들어온 느낌 드시죠? 쪼이고 있어요, 쪼이고 있어요. 좋은데? 뭐야 이거? 그리고 또 제가 아직 신상인 만큼 아직 저 비닐 안 뗐거든요. M 비닐 한번 떼주시겠어요, 재벌님? 이걸 떼는 영광을 주시다니. 와, 여기 M 딱 있네. 네. 사람은 이렇게 대범해야 되는 거. 레이만 뛰게 해주고 다른 건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이거는 제가 잘 접어서 지갑에 넣어놓을게요. 아,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좀 아쉬운 게 수납 공간이 많이 없다. 네, BMW에서 항상 지적했던 게 컵 넣으면 여기 물건 못 빼는 거. 아, 이쪽에 좀 수납 공간이 있구나. 아, 그래서 여기 뭐 사타구니 공간이 있네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사타구니에 물건 싣고 여기에 엄청나게 싣고 다닐 거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진짜 찾기도 편해요. 저는 이게 너무 불편했거든요. 냉난방 들어갈 때 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고 운전 중에 이거는 좀 이렇게 빠르게 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물리가 있어야 되는. 네, 없네요. 물리가 없어요. 여기 다 진짜 건들 수 있는 게 버튼이 없어요. 이쪽에 물리 조금 있고 요거 빼고는 뭐 진짜 없네. 그래서 요거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게 사실 제일 불만인 건데 지금은 여름이니까 쓸 일이 없는데 이 바람을 끄고 하면 네. 절대 킬 수를 없습니다. 엉따거든요. 온열 시트 안 켜지고 바람을 조금이라도 켜놔야 네. 온열 시트를 킬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빈자리가 좀 허해 보이는데 이거는 통풍이 없다는 얘기? 아, 이게 프로 모델만 M시트여서 통풍이 빠집니다. 지금 우리 곧 한여름이잖아요. 네. 통풍 못한 거네요? 아, 근데 저는 통풍에 큰 걸 못 느꼈어. 맨날 키고 다녀가지고. 통풍을 원하시는 분들은 프로 모델이 아니고 그냥 일반 M50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 뒷자리도 한번 앉아볼게요. 자, 이게 방금 전에 제가 편하게 앉았던 뒷자리 좌석인데 뒷자리가 막 넓거나 이러진 않은데 그냥 웬만큼 뭐 사람 태우고 이런 건 다 가능하고요. 머리 저는 안 닿는데 차주님 닿나요, 머리? 아, 머리 어때요? 닿아요? 머리카락이 좀 스친 난 안 닿는데. 키가 일단 187이다 보니까 이런 데가 저랑 다르네. 이렇게 키 큰 분이 차 리뷰하면 안 돼. 그래서 모든 차를 작아 보이게 만들어요. 허벅지가 와, 지금 다 빠진 건데. 빠진 거예요? 이제 이건 그냥 남자로서의 질문인데 허벅지 한창 운동할 때 강력하면은 뭔가 막 항상 힘이 넘치고 막 그런 게 있나요? 남성 호르몬 점수라 그러나? 그런 게 막 많이 넘쳐나요? 아무래도 좀 오케이 오케이. 네. 왜냐면 축구 선수들이 그 미녀를 많이 만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체 운동하십시오. 그렇죠. 허벅지 운동 필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잠깐 준비하려고 내렸는데 이거 모르고 시동 켜고 집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동 켜 있는 상태잖아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네. 그 엔진의 그런 이 진동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동이 켜 있는 건지 꺼 있는 건지 이런 상태로 모르고 올라갈 때 많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이게 내리고 닫히면 자동으로 또 시동이 꺼집니다. 아, 진짜요? 자동으로 꺼져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저는 차키를 안 갖고 다닙니다. 핸드폰을 대면 열립니다. 생각보다 뒷자리 지금 탈만해요. 좋은데? 차에서 나는 소리가 완전 전기차 느낌보다는 전기차 소리도 좀 나면서 뭔가 내연기관 느낌도 같이 나면서 요즘에 이게 좀 추세더라고요. 네, 우리 삼사들이 특히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달렸을 때는 네. 일반 내연기관하고 사실 큰 이질감을 못 느낄 정도로 사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보시면 이게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에코 모드를 놓으면 사실 바깥에 이런 우주선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더 조용하구나. 네, 소리가 컴팩트보다도 조용합니다. 뭔가 출렁출렁 좀 이렇게 푹신푹신 느낌도 좀 나네요. 에코로 났을 때 좀 벤츠의 느낌? 네. 컴포트로 놓으면 이제 좀 전기차의 느낌 확 나는 거죠? 컴포트부터는 이제 조금 사운드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 스포츠를 놓으면 이제 완전 다른 차가 됩니다. 지금 이제 컴포트로 바꾸면 네. 이렇게 계기판도 바뀌고 앞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다 바뀌거든요. 사운드가 들리시나요? 네, 갑자기 공상과학 영화예요. 네, 갑자기 지금 우주선이 쭉 떠다니는 이 느낌이 나네요. 근데 오늘 밖에 비만 안 왔으면 우리 축구 한번 하는데, 그쵸? 그쵸. 한강 가서 축구 한번 하고 그 넓은 잔디밭에서 아까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는데. 제가 또 이게 자랑할 거리가 하나 있는데 벤츠가 사실 이게 디스플레이의 원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다 그렇죠. 이어진 거. 근데 요즘 나온 차들이 이렇게 카플레이를 연결하면 딱 이 정도만 나옵니다. 잘려서 나와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검은색 화면은 이제 되게 와이드하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와, 네, BMW 이거 화면 왜 이렇게 커졌어요? 원래 기존에 벤츠 차량을 탔었거든요. 네. 넘어오면서 드는 생각이 구축 아파트에서 약간 신축 오피스텔로 온 느낌? 아, 그래? 네. 아, 스포츠 모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일단 화면부터 보여드릴게요. 갈바라. 네, 이제
오, 뭐야, 내연기관 느낌 뭐야, 이거? 네. 엔진음이 나네요, 갑자기? 이때부터가 이제 그 제로백 3초대를 넘나드는. 그렇죠.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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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오,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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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이러지 말라고. 이런 느낌입니다. 오, 씨. 와, 이거 놀이기구 아닌가요, 지금? 평상시에도 이렇게 밟으면 막 스트레스가 빡짝 빡짝 풀리겠네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아니, 기가 막혀요? 밤에는 네. 이제 차량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올림픽대로 같이 나와서 아 이게 스트레스 푸는데 이만한 좋은 아니 장난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최근에 호피님 우리 XM 찍었잖아요. 네. XM 때도 빨랐잖아요. 아, 그 느낌하고 전혀 다른 것 같아요. XM 상대가 안 된다. 야, 지금 1억도 안 넘는 가격에 지금 요 제로백 3초대 미쳤네요, 이 차. 이게 마력도 마력인데 토크가 네. 높아가지고 이 초반 가속이 네,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풀충전을 하잖아요. 네. 일주일밖에 안 탔지만 주행 가는 거리가 한 어느 정도 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차를 받았을 때 이제 97%가 이제 채워져 있었는데 네. 그때 여기 계기판에 표기된 게 390 7 정도? 축구 선수로 이렇게 프로가 좀 되고 싶으면은 네. 또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사실 몇 살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네. 요즘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도 벌써 엘리트 축구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워낙 이제 축구를 시작하는 세대가 빨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축구 교실 하고 있잖아요. 네. 이름이 뭐예요? 저희는 앰비션 풋볼 랩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데 제일 가장 힘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취미반도 따로 있고 네. 성인반도 새로 창단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 육성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새로 이제 유소년 팀도 창단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런 거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이제 벌써부터 막 보내고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예를 유럽으로 이제 프로 선수 생활하러 떠났잖아요. 네. 그럼 축구할 때 빼고는 뭐예요, 혼자서? 저희가 시즌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운동을 하는데 네.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운동한 이후에는 이제 거의 다 자유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유 시간이에요? 네. 집에서 휴식하는 것도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훈련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는 이제 휴식도 잘 취해야 되고 또 그만큼 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알아서 잘 해소를 해야 되고. 언어는 어떻게 해결해요? 저는 좀 부딪힌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네. 선수생활을 일단 7, 8개 국어를 했었어요. 아, 7, 8개 국어요? 네. 이제 워낙 대륙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계속 마주치는 사람들이 매번 달라서 사실 영어로만 소통하기에는 현지 사람들하고 친해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건 본인들의 언어를 배우자라는 마인드여가지고. 그 1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프로가 되는 경우가 한 확률적으로는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러면?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되죠, 사실. 아, 1%도 안 되나요? 네. 만 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0.0 몇 프로? 네. 아, 그 정도예요? 그렇죠. 아, 그럼 거의 하늘의 별 따기?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국가대표가 되는 거요? 공부에서 하버드 가는 게 더 쉽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공부에서 하버드 가는 게 더 쉽다? 네. 아, 그리고 다시 좀 차 얘기로 돌아와서 이 네. 아이4를 좀 그래도 일주일간 타고 있잖아요, 실차주로서. 네. 요거 진짜 우리 카푸어분들한테 추천해줄 만하죠? 유지비도 거의 안 들고. 네, 유지비도 사실 너무 안 들고 제가 이제 차를 받아서 몇 킬로 주행을 안 했지만 충전을 사실 아직 해보지 않아가지고. 아, 일주일 동안 충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아직 충전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아직도 256km 남았네요? 네네. 주행 가는 거리가? 네, 지금 85%일 때 이 정도 남았는데 아까 그 스포츠 모드로 달린 것처럼 제가 몇 번 달렸더니 이 주행 가는 거리가 확 줄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 차를 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요즘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 이 차? 아무래도 제일 큰 장점은 가성비. 아, 가성비. 네, 인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르쉐 타이칸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성능을, 운동 성능을 가진 차량을 이 정도 금액에 살 수 있다. 저는 무조건 이 차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단점은 네. 아직까지는 이런 물리적인 버튼이 없는 게 좀 되게 적응이 안 된다? 다 터치니까? 네. 저희 둘이 앞뒤로 지금 키가 3m가 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앉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키 큰 사람 뒤에 앉는 거는 고역이었군요. 네. 와, 또 187인분은 저도 또 오랜만에 보거든요. 모델 같은 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골프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네. 골프웨어 쪽에 이제 모델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네네. 골프 관련된 뭐 피팅일도 하고 있고 좀 다양한 일을 좀 하고 있는 프로 엔젤러입니다, 사실. 저희가 보통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 그 브레이크를 안 밟고도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는 그런 반자율 주행 같죠? 반자율 주행처럼 네. 앞에 차 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엑셀을 밟다가도 엑셀을 떼면 자동으로 멈추다가 또 차량 거리가 멀어지면 다시 풀리고. 아, 풀리고? 네. 또 가다가 차량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리고 다시 속도가 감속되고 제가 브레이크를 안 밟았거든요. 아 이게 그 적응형 회생제동 그건가요? 이게 이제 적응식. 아 적응식? 네. 오토 차량 안쪽으로 당기면 보통 저희가 수동 네, 기어로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안쪽 때는 비모드가 형성이 되는데 이럴 때는 저희가 회생제동 이거야말로 진짜 진정한 원페달 드라이빙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발 떼면 확 이렇게 정차한 느낌 드시나요? 아 그렇죠. 네. 바로 멀미 걸리는 이 느낌. 네. 그래서 이거를 부드럽게 떼면 그냥 진짜 브레이크를 밟듯이 그렇죠. 네, 하고 오늘 축구 경기 마치셨는데 어떠셨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쉽지 않은 경기였지만 아, 네. 재벌님께서 이렇게 좋은 어시스트와 이렇게 좋은 플레이를 또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또 우리 전 또 프로 축구 선수 이제 박지한님하고 같이 좀 찍어봤는데 이제는 육성하는 일 하시잖아요. 그 일 또 잘 되시길 바라겠고 네. 다음에 또 이거 i5로 바꿀 계획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i5로 바꾸면은 네. 그땐 축구 연습 좀 더 하셔가지고 축구 연습. 하여튼 와 오늘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